대해서도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너무 네오해요. 너무 네오 치킨. Hey guys, would you like some affordable merch from your favorite pop group with 20 to 60% off? They offer you to free shipping as well all over the world. Then check out the description below. Apply TYS Neo for extra 10% off. 찍어야 돼요. 거의 약간 사진 작가로 오셔서 왔어요. 네. 나가서 일단 과일 먹고 바다 봅시다. 수업 끝나고 점심 마라탕 콜? 안 돼, 못 먹어. 딴 사람이 먹어. 난 너밖에 없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섯 짤 재현입니다. 아이고. Adele in the house here at Rocket Mortgage. Yeah, I need to talk to her. I'm thinking we should do a duet. Oh no, that would never happen. Not yet. Not Maybe even you for you. Not even. Hey y'all, come look at this. Hey! 뭐야? 펀치. 아, 사이먼 섹스 아니야? 나 스티커. 아, 나 스티커다. 아이고. 귀엽다. 지니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은? 그만해. 나 빨리 꺼야. 빨리. 와우. 아쉬운 게 잠이 안 깨네. 혜찬아, 그래도 너가 있어서 나도 더 힘을 낼 수 있을 때가 많았다. 너무 힘들 때 마음껏 나한테 말해. 아프지 말고. 나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멋있어, 멋있어. 내가 중심을 못 잡겠어. 자, 다음 아이디. 마크. 유타다. 아이고. 예쁘다. 사진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온 재현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아, 태용. 태용. 안녕하세요. 야. 김준호다. 태용 안녕하세요. 태용 안녕하세요. Stupid. Why can't you say anything? That person is my person. Hey! That man is my girl. My girl?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번 수록. 아, 그거? 아, 제가 아, 그거? 우리는 그래요? 뒤는 보지 아,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만 질주. 어. 아, 내 나는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처음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어, 그리고 약간, 약간 어른이 된, 약간 어른이 된 우리의 약간 좀. 볼수록 멋지다. I respect you. 태희정입니다. Thank you. 바꾸는 게 아니야? Oh baby, it's you. Oh. 근데 사실 이건 타이틀이야. 랄랄라. 형은 나의 보라색이야. 한결같은 형이 좋아. 고마워, 재현이. Yes. 우리 막내 내가 많이 좋아해. 형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도 가끔 내 손 잡아줘. 혜찬이. 태용이 형 찍어준 사진들 중에 나만 보기엔 막내 울
형, 듬직하게 형 노릇해줘서 고마워. 늘 고마울 때가 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오래가자, 도영이. 언제나 나도 기댈 수 있는 포근한 형이 돼줘서 고마워. 형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해 내일. 샤니? 맞지? Alright guys, I want you guys to know that if I was, or even if I did have a huge secret, I would have told you.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저때 아 클로즈업 넘어가세요. 저때 옷 벗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자 다음 거 넘어. Just for your dental problems, but lively flavors. 형이 있어 할 수 있어. 고향에 있어 내가 착한 사람 착하게 살 수 있어. 나에 대한 그 사랑 잃지마. 나의 강제 솔메이트. 약간 나에 대한 그 사랑 잃지 말래. 사랑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 달래. 진짜 감사해. 가슴 아프네. 아 제가 아 형 그대로 있어줘요. My way. 어 많이 써줬는데 많이 써줬는데 My way. 형 My way. My way.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 씨. 네. 저희 NCT 드림이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와~ 영웅 때인가? 아, 맞아요. 잔이 형, 잔이 형. 아니 형. 와. 이렇게 싸우 누구랑 싸웠어? 네, 아, 이 이때... 사진은요. 이 영상은 잔이 씨가 제공하셨어요. 아하. 아이고 우리 애기. 형이 솔직히 우리 맏형이어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가깝고 친한 형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재밌게 잘 지내자. 아프지 말고. 복잡한 생각으로 노래연습 이제 그만하자. 아, 푹. 마크. 비 솔직히 형을 보면서 우리 팀의 아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 이번 오사카 때 형이 무대에서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뭉클해졌네. 앞으로도 우리 팀의 큰 형으로서 잘 부탁해. 아, 그 형이. 맞아? 와, 아 약간 태일형하고 태일형이다 이 사진. 태일형. 아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팬분들 어차피 찾아서 확대해 주실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어. 둘은 이거 되게 오래 한 사람 같아요. 아 저기 일단 얘기 안 한. 네 여기까지 하고. 음악이잖아. 아니 시즈니들도 저희 여섯 살을 축하해 준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화이트보드에 키워드 몇 개를 써놓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조금만 이렇게 말고 약간 이렇게 블리블리 잘하고 있어. 아, 저 저도 해 줘. 블리블리 점 블리블리. 블리블리. 아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시호 역할을 맡은 도영입니다. 시호는요 학창 시절에 상처가 있는 아이인데 희수를 만나면서 상처를 극복하고 또 자연스럽게. 희수를 짝사랑하게 되는 캐릭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타입니다. 유춘형 축하해 그리고 축하해. 축하해 또 축하해. 아이고. 나 그게 없었어.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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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가 없었죠? MBTMI. MBTMI. 먹을 수 있겠다. 아 맞아. 사실 그런 의미도 오더라고. 시현 씨는 또 스테이시 멤버분들이 바로 앞에 계신. 태용이만 보이는데? 태용이 형 오른쪽은 누구지? 태일이 형 같은데? 태일이 형. 나 아니.
저거네. 근데 진짜 아니, 어렸다. 나 진짜 우리 진짜 어렸다. 우리 어렸 나 어렸을 때 태일이 형이랑 셀카 찍은 거 진짜 많아. 진짜. 잭! 로스! 약간 부부 같아 둘이. 아니 나 진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그 가르쳐 주는 나 그래서. 오케이, 아 이때 우리 투어 도중에 한영아. 어두우면 깊은 거지. 그렇지. 아이 그 잘했어요. 첫째 아이디 like a butterfly 이고요. 유타가 누구야? like a butterfly 유타에서 마크다. 최근에 막 이렇게 자고 있는 게 선생님 피 보여줘. 对，怎么说？哎，有帽子啦，就别戴这个东西啦。우리형나의하나뿐인형너무잠깐태마너무그냥있는거아니야아니형약간눈물나는거같은데눈물나거빨리해이제받아준다빨리오하이참이너하이하이참미나아니실제로네Good. Abracadabra. Can I tell you a joke? No, you cannot tell me a joke. Please. I am tired. Please. I'm trying to cook. Please. You know what? No. If the joke isn't funny, I'm hitting you in the head with the pan. Deal. Go. Why is dark spelled with a K and not a Z? Why? Because you can't see in the dark. Get it? Yo, I've been talking to Ashley for a couple of weeks, and I think I'm ready to ask her out. I mean, yeah, that's cool that you want to go out with her, but I heard she only likes guys with blonde hair. Like, bro, I'm just chilling. Nah, I'm like, how you gonna change your entire self for a girl, bro? Like, bro, she has a twin sister. See, that's a different story. That's what I'm trying to say.